꽃님들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삼지구엽초 7종과 에렌지움 3종, 브루넬라 2종, 암소니아 1종, 다르메라 페타타 1종, 후케라 2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월동 가능한 직수잎 숙근초고요. 집집이 또 월동할 수 있는 조건이 틀리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월동이 된답니다. 요거는 삼지구엽초인데요. 삼지구엽초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중국의 어느 목장 그 직위 할아버지가 보니까 어떤 순양이 암순양과 이제 교접을 엄청 많이 몇 마리씩 한 다음에 기진맥진해서 산에 올라간 다음에 다시 보니까 아주 원기 완성해갖고 다시 내려와서 또 교접을 하더래요.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이 삼지구엽초를 먹은 순양이더랍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거를 먹고 원기를 회복했다고 하죠. 근데 이 삼지구엽초는 이렇게 콜치콤은 노란색이고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로 핀답니다. 그래서 정원에 꽃이 이렇게 예쁘게 필수 있게끔 도움을 줄수 있는 삼지구엽초고요. 얘는 월동이 정말 잘 되는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꽃은 제가 찍는 능력이 없고 보유한 꽃들이 없어서 이렇게 다른 분들이 찍은 걸로 하기 때문에 꽃을 선명하게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네오슬룸이라는 이꽃 너무 예쁘죠? 이것도 삼지구엽초 꽃이랍니다. 네덜란드 산이고요. 일곱 종류입니다. 그리고 러브럼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로 이파리와 줄기도 먹고 뿌리도 먹을 수 있는 다음은 에렌지움으로 군락을 이루면서 월동도 가능한 착한 아주 순둥이 꽃이랍니다. 요거는 퍼지컬 실버라고 굉장히 흰색 났고요. 에렌지움 요거 엘피니엄은 보라색으로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조우주 에어킹이라는 꽃인데 큼직하게 예쁘게 피겠죠? 그리고 요거는 암소니아라고 저희가 이렇게 잘랐습니다. 너무 키가 많이 커져서 그래서 이제 요거 자른 후에도 폭풍 성장해서 지금도 많이 커요. 요런 자른 상태로 보낼 거고요. 꽃은 요렇게 피어납니다. 이번에는 다르메르 페타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꽃이 분홍색으로 피고요. 그리고 이파리가 큰 우산 모양 같이 생겨서 굉장히 군락을 이루면서 피면은 아름답고요. 이렇게 큰 화분에다 심어도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그 식물 왕실 식물협회에서 우수 식물로 선정이 됐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송이송이 피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숙근이기 때문에 월동도 가능하고요. 군락을 이루면서 피기 때문에 차폐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좀 가리고 싶다, 경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심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니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화초는 브루네라라는 은빛 나뭇잎에 경이로운 잎맥이 이렇게 아름답게 있죠. 그래서 요게 하트 모양이 있고 둥근 모양이 있는데 둥근 모양은 아무리 외국 사이트에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품종 같고요. 하트 모양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보라색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하트 모양과 둥근 모양이 있으니까 주문하실 때 하트 모양 주세요. 둥근 모양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군락을 이뤄서 보라색 꽃이 피니까 이쁘죠. 그리고 키도 적당하고 좀 이색 정원을 꾸미고 싶다면 요거 구입하셔서 개체수를 누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후케라가 있습니다. 후케라는
건스모크하고 테피스트리가 있는데요. 꽃이 굉장히 아름답죠. 일전에 우케라 구입하신 분들은 요거 더 구입하셔서 여러 종류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꽃이 아주 무리지어 피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후케라 매력에 푹 빠지신 분들은 엄청 마니아들 많이 계시죠. 건스모크 꽃이에요, 이거는. 제가 외국 사이트에서 꽃을 검색해 왔는데요. 이게 수입해서 원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가셔서 분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이 번지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은 품종들입니다. 여러분, 구매하시고 싶은 번호는, 번호 적으시고, 후케라면 후케라 1번, 2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화단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폈는데, 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뎁살인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매일 피어나는 하루초만큼이나 여러분들 행복도 하루하루 풍성하게 피어나길 바라면서요. 여러분 축복하고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